어머니, 야식 드셔야죠. 애미야, 지금 새벽 2시다. 어머니, 야식은 어묵탕이 최고죠. 이런 미친 며느리를 만나. 먼저 대파를 큼직하게 잘라줄게요. 그리고 매운 고추도 송송 썰었어요. 표고버섯의 별 모양을 만들어봤어요. 애미야, 볶기도 좀 만들어봐. 레시피가 기억이 안 나서 한 번 더 볼게요. 어이구, 닭대가리 며느리야. 마트에서 구입한 모둠 어묵이에요? 어묵을 직접 만들어야지. 어묵을 자르고 어묵을 접고 꼬치에 끼웠어요. 짜잔, 어묵 예쁘게 꽂았죠? 이러다 날 새겠다. 꼬치를 냄비에 넣고 메추리알도 몇 개 넣어봤어요. 그리고 나머지 재료를 몽땅 때려 넣었어요. 두부도 넣어야지. 물을 넣고 불도 켜고 건더기 수프와 소스를 넣었어요. 다시마도 몇 개만 넣어봐. 매운 고춧가루와 후추도 넣었어요. 빨리 끓여라, 얼른 먹고 자게. 어머니, 어묵에 찍어 먹을 양념간장 좀 만들게요. 애미야, 간장 없이 그냥 먹어도 된다. 매운 고추를 좀 썰어 넣고 갈색 설탕 티스푼으로 하나, 매운 고춧가루도 티스푼으로 하나 넣고 간장 이리저리 왔다 갔다 넣고 후추도 조금만 갈아 넣을게요. 그리고 생수 조금 넣고 섞으면 끝이에요. 며느리, 너도 오늘 생을 끝내고 싶어? 어머니, 다 되었어요. 맛있게 드세요. 애미야, 아침은 새벽 4시에 먹자. 재밌게 봤어? 그럼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줘.